아니야. 어, 살지 못해. 나와 다시. 그러니까 외국을 드나들어야 되는 사주야. 근데 외국에서 살지는 못해. 아, 머리 아파. 이거.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21년도 돼지띠 분들 운세를 한번 볼까 해요. 이것 또한 나이별로. 이것도 내년 운세.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26, 이제 27이 되시죠. 이분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제 의뢰생이네. 네. 27에 들어서서 이 의뢰생은 승진수도 들어와요. 네. 승진수도 들어오면서 결혼도 들어와. 그러니까 내년에는 뭔가를 문서를 잡아. 승진을 하든 학위를 받든 결혼을 하든 이게 다 문서 잡는 거거든. 그쵸. 그러니까 외국을 드나들어야 되는 사주야. 근데 외국에서 살지는 못해. 외국에서 자리를 잡고 살지를 못해. 그러는 형국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외국을 드나들어야 되는 사주고 이 친구들은 그래도 내년에는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내년까지 코로나가 근데도 초까지 내년 코로나가 간다 하더라도 네. 왕래는 할 것 같아. 외국은 왔다 갔다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알겠습니다. 내년에 그런 거는 좀 풀려줄 것 같아. 시청자들이 오해할 수도 있어서 너무 잘한다. 이렇게 문답을 줘야 돼. 그래야 내가 말이 팍팍팍팍 나와. 왜냐면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외국 그치, 그치. 지금 가지도, 오해 못, 가지도 못하는데 뭐 외국으로 왔다 갔다. 맞아. 근데 사주 자체가 원래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 이 친구는 나이를 먹어서도 정착은 못해도 외국을 드나들어야 되는 사주야. 38, 이제 39이 되시는 39. 어떻게 지금 결혼들도 했을 건데 자식떡이 별로 없다 그래. 그러니까 인떡이 없다면 남편떡도 없지.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안정이 안 되는 형국이야. 아, 머리 아파. 이거 39살 얘기하려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있잖아. 여기 39살 계생들은 내년에 사고수 조심해야 돼. 문수를 조금 치는 형국이 몸이 아프거나 네. 사고가 들어오면서 누워있는 형국이고 가정을 조금 안정되게 그 패턴으로 가야 돼. 왜? 요 돼지들도 왜냐면 이 돼지들도 이러고 보면은 자식 덕이나 뭐 남편 덕이 있겠어. 부모의 가장 중요한 부모 형제 덕이 없는데. 그러니까 내년에는 네. 아웃수기 때문에 진짜 많이 조심해.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 정말 조심 많이 하고 사람마다 아웃수가 다 나쁜 건 아니야. 아웃수에도 있잖아 진짜 돈 떼돈 버는 사람들도 많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쉰 하나 되시는 거예요. 쉰 하나 조상가물이 굉장히 강해. 이 쉰 한 살 내년 쉰 한 살 네. 되는 돼지띠들은 정말 우리 같은 제작감이 참 많을 거야. 왜냐면은 네. 이 쉰 한 살 돼지띠를 보면은 굴곡이 엄청 커. 해운년을 50을 넘어가기 엄청 힘들었을 거야. 상반기 때도 많이 조금 조심을 해야 되지만 하반기 때는 좋아. 상반기 때까지는 조금 조심을 해줘야 돼. 하반기 때 되면은 내가 문서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문서를 잡고 싶었다든가 그러면 하반기에는 문서가 들어와. 상반기에는 문서 잡으려고 그러면은 힘들어. 저기 51살 돼지띠들은 문서를 잡으려면은 내년 하반기 때 잡는 게 좋아. 마지막으로 이제 62, 63이 되시는 거예요. 63? 네. 이분들을 사주는 2분의 1 사주야. 남자분들은. 네. 2분의 1 사주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잘 되지 않으면은 바닥이다. 남자분들은 거의 그래요. 쪽박이냐 대박이냐의 한마디로. 보안인 보네. 이 사람들은 사주에 관사주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기문관살이 많아야 무당이 되거든. 요런 분들은 항상 내가 남의 뭐 하는데도 껴들어갖고 관제가 들어오고 관제가 참 많이 드는 그 사주들이에요. 그 생일달에 드는 사람들은. 그럼 이런 분들은 조금 관살이 관살을 좀 풀어야지. 남자나 여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라의 녹을 먹지 않으면 뭐 먹어야 돼? 콩밥? 이제 거의 그런 경우만 그 이분도